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 4 이슈 이슈다의 송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함께하는 두 분,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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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저희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 얘기할 때 제일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드라마를 글리치라는 작품으로 골라봤는데, 아, 지금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고 또 넷플릭스에선 2위까지 올랐는데, 문제는 저는 이 글리치를 보지 않았고, 네,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3화까지 해서 멈췄고, 김성수 평론가님은 그걸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저희는 솔직한 방송이니까요. 김성수 평론가님은 10화 끝까지 다 보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다양한 시각에서 이 작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드라마 일단 어떤 드라마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사실 이제 드라마를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네, 그냥 이제 보는 스타일인데요. 처음에 딱 보는데, 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생각하는 외계인 모습의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이제 외계인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보다. 아,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거죠. 네. 네. 그래서 현대 유니코스 모자를 딱 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 주인공이 얼핏 외계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외계인을 보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뭐 작품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까 또 남자친구가 사라지고, 그 뒤에 그 사라진 공간에서 뭔가 그 종교 모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막, 네, 모임을 하면서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언어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럼 사이비 종교 문제인가? 어? 약간 예측을 못할 전개네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SF도 아니고 사이비 종교도 문제 아니야. 좀 이렇게 가니까 또 뭐야, 외계인이 환각이야? 뭐 환각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가 나나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게 되면서 어린 시절로 가게 되면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고통, 네, 상처 이런 것들이 세 개 축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러다 보니까 SF만 한번 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사이비 얘기도 아니고 3회를 넘기기가 뭔가 있을 것 같아. 이 세 개를 잘 버무리면은, 네, 뭔가 기존의 드라마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 3회를 넘기가 좀 약간 힘들어가지고. 아, 근데 대부분의 댓글 반응이 그랬습니다. 초반부까지는 솔직히 조금 재미없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끝까지 보신 김성수 평론가님 보실 땐 이 드라마 어떤 드라마죠? 저는 진짜 좀 특색 있는 그 한국의 K-드라마 DNA를 제대로 활용한 그런 작품이 또 하나 나왔다. 저는 의미심장한 작품이다. 앞으로의 그 여성 서사들을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 출발은 SF처럼 출발하고, 네, 홍보도 SF에 딱 맞췄어요. 맞아. 그게 실패야. 아, 실패했다고? 예, 실패작이야? 그게 실패야. 아, 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니, 지금 현재 한국 넷플릭스 순위에는 2위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내에서는. 근데 글로벌 순위는? 글로벌 순위가 22위, 26위, 27위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아니, 왜 이것밖에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리남이 30위대로 떨어졌는데, 수리남의 그 어떤 초반의 화제성이나 이런 것 정도는 못 가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대본의 탄탄함은 수리남이 못 쫓아와요. 그 정도로 탄탄하고요. 또 종교를 다루는 것도 정말 취재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사이비 종교를 갖고 만든 구해조 같은 그런 드라마 계열의 분류에도 뭐 손색 없을 정도로 종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종교에 빠지는지 그 문제를 탁 해결을 했어.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종교에 빠질 때 어떤 방식으로 빠지는지도 다 보여줘요. 맞아. 그래서 저는 감히 지금 내가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워져서 너무나 의지할 때가 필요한데, 그래서 한번 교회라도 찾아가 볼까 싶을까 할 때 이 작품을 먼저 보시고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보시고 한번 선택해라 라고 추천해주고 싶은 게, 그만큼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찾는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내가 진짜 그 추구하고 있는 게 뭐고, 그리고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줄 수 있는지, 설명해줄 수 있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내가 그 1999년에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1년 내내 아이덴티티 찾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훈련 받지 말고 요거 하나 딱 보여주면 될 뻔했다라는 정도로
저는 굉장히 좋게 본, 네. 재미나게 본 그런 드라마다. 아니 그렇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 발상은 SF고 스토리는 성장 스토리인데 모티브는 종교에서 따왔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처음에 SF로 딱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 SF가 뭐 이래. 실제로 그 2회차 아 바로 2회차, 그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 SF 엄청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하는데 그 실제로 이걸 보면 외계인을 환각에서 보고 있지만 외계인을 본다는 얘기를 주변에 전혀 안 해요. 못하는 그러니까, 거죠. 네,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는 성적 그 어떤 관계를 갖는 행위를 하는데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어디가 좋고 뭐가 좋고 어떻다는 얘기를 못해. 이런 사람인 거야. 모든 인생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세팅된 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부모는 개입을 할까? 이런 게 나중에 밝혀져요. 그렇게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뭐였느냐? 이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재미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미스터리가 2화 3화에 가도 이렇게 스토리상에서 팍 뛰지가 않으니까 다들 덜컥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잘 쓴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국 드라마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유독 종교와 관련된 스토리 전개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네. 이번에 말씀하신 수리남도 그렇고. 근데 글리치는 한국에서 왜 그토록 종교가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왜 사이비하고 그 다음에 외계인하고 두 개를 동시에 등장을 시켰을까라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지호잖아요. 네. 예. 지호가 왜 저렇게 좀 그 어린 시절 기억이나 현재의 기억들이 이제 교차하면서 약간 산란스럽게 나올까라고 네.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외계인을 봤다. 라는 것, 외계인의 존재.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렇죠. 그런 것과 이제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공은 외계인을 봤다. 그 외계인에 관련돼서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특정 공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자기가 본 것이 신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너무 자신있게 얘기할 뿐더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면 안 될 짓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 두 사이의 간극 속에서 오히려 그 지호가 나중에 그 사이비 모임에서의 어떤 특정 호산나? 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부정하게 되는 그런 느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사실은 왜 이런 성장서사나 이런 것들을 그 종교와 같이 병치시키냐면 우리는 종교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왔어요. 이식됐죠. 예, 왔는데 자아가 성장을 하면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맞아요.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면서 그걸 대체하면서 메시아처럼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왔어요. 네. 개인의 판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판단이 없으니까 결국 사이비 종교들이 뭔가 신적인 우월한 존재를 알고 있다면서 문의를 형성하고 진리를 본 게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과정에서 외계인 이야기를 같이 병치시킨 거 아닌가. 그래서 SF적인 어떤 흥미 요소를 종교 이야기까지 끌고 가면서 결국 자아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치유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겠다. 왜냐하면 아까 좀 언급하셨듯이 네. 개인의 성장이나 고민이 없으면 특정 종교에 빨려 들어가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외계인 이야기와 종교 문제를 연결시킨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도발적이고 야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요. 실제로는 굉장히 이 종교적인 사회예요.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종교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실제로 홍익인간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뿌리에 두고 그리고 정말 그 정신적인 어떤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덕목인 것처럼 기성사회의 모든 신뢰 시스템들을 구축해놨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조선왕조를 지탱한 것은 유교와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철학적 논쟁을 갖다 막 우리 현실 행정가들이 네. 행정가들이 그 철학적 담론을 갖다 펼치는 거예요. 이 율곡이 우리 철학가로서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전 세계에 주목받을 만한 사상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로 행정가였어요. 그러니까 행정과 이런 그 철학을 겸비시킨 그런 시스템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붕괴했냐면 세상이 바뀌면서 바뀌는 세상에 걸맞는 내적인 성장들이 사상에서 일어나는데 교조가 그걸 덮어. 그래서 새롭게 성장하는 것들을 싹을 잘라버려. 그러면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사회가 함께 연동하면서 역동적인 진보를 이루어내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썩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외국에서 물리적으로 어떤 사상이 와서 덮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 공포와 불안은 말로 상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억압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 특히나.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 특히 그 정진석 할아버지 같은 분이 어떤 걸 가르쳤냐면 너를 믿지 마. 너는 엽전이야. 이러면서 가르쳤다고요. 믿을 거는 우리 황국신민. 이러면서 일본을 따라서야 돼. 이거는 뭐야. 너는 죽이고 남을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이걸로 교육을 받다가 그게 종교적인 그런 측면으로 아직까지 살아남은 곳이 바로 이렇게 존재하고 그것은 계속 사이비 문제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응축되어 있는지를 이 드라마는 정확하게 보여줘요. 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회적 소수자들인데 특히나 성적으로 따지면 여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냅니다. 그러니까 왜 아직도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많이 당하냐면 이 여러 가지 질서들의 그 중첩 속에서 여성들이 충분히 자기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식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여자가 심지어 여자가 외계인을 만났다 그러면 더더욱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자는 더 고립되고 여자는 더 자기 욕망과 배치되는 삶을 강요당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종교를 만나면 종교에 빠져들게 돼요. 이런 데가 근데 우리가 종교만 그런 것 같으세요? 유튜버 세상도 똑같아. 지금 이제 욕자라는 그런 유튜버에 쫓아다니는 사람 대부분 여성들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메커니즘을 글리치를 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저는 정말 특별한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다가 덧붙이셔서 또 가스라이팅의 교재다 이런 얘기도 네. 하셨잖아요. 아, 가스라이팅이 우리가 전에 한번 특집을 한 적이 있지만 자기를 믿지 못할 때 1단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를 옛날 나를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끊어버려요. 일단 가족을 끊어버리고 친구를 끊어버리고 옛날에 쓰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어떤 그 담론을 얼마나 뱀처럼 제시하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너를 죽여야 된다. 너는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불태워버리라 그래. 다 그렇게 나를 알 수 있는 나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새롭게 얹어지는 조작된 기억, 조작된 신뢰 이게 얹어져서 결국은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 이걸 가스라이팅 과정으로 이 드라마 안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그 이제 구한 말에 그런 이제 종교가 들어왔을 때 상황을 좀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당시 이제 조선인들이죠. 그분들이 왜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에 열광을 했을까? 그 뭐냐면 뭐 저는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절대자 아래 모든 사람은 다 수평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죠. 그때는. 예, 뭐 반상의 구별도 없고 신분의 어떤 위계 질서도 없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죠, 다. 수평적인 관계. 그다음에 여성에 대하는 것도 차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그 봉건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평적 세계관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셨던 거고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그런 수평적 관계뿐만이 아니고 사람 사람을 다 존중하죠. 왜냐하면 절대자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다 모두 다 소중한 있기 네. 때문에 한 사람 다 소중한 거예요. 절대자 아래 모두가 동등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매님들 형제님들 네. 이렇게 하면 서로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전통사회에서는 사실 아쉽지만 없었어요. 아무리 예를 강조하더라도 그거는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사이비 종교나 이런 종교들이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원래 종교에서 벗어난 거죠. 그렇죠. 수평적 관계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위계질서에 따라 가지고 특정 뭐 목사다 그러면 그 사람을 굉장히 뭐 신적으로 순응을 한다든지 이거 잘못된 거죠.
그리고 돈을 통해 가지고 착취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의 기억을 다 지운다, 존재감을 없게 한다. 아까 가스라이트 말씀하셨지만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존중하지 않고 차별화하고 하대한다. 이거는 잘못된 종교죠. 그래서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해도 과연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뭐 비기독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종교가 유지된다는 것을 또 밝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가 종교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그거는 그냥 거대한 사기꾼 집단인 거예요. 네. 그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체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아니,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글리치 3화까지 좀 열심히 달려서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드라마가 또 화제가 좀 된 게 출연한 배우들의 연기력이 칭찬을 좀 받았습니다. 어떤 배우의 연기가 좀 눈에 띈다고 보시나요? 나나 역할을 했던 이구동님이 보라 역할을 했던 나나입니다. 아, 진짜. 네. 보라하고 지효정. 네. 네. 그만큼 나나 자체였어요. 너무 좀 깜짝 놀랐어요. 1회 보는데 연기력은 거의 뭐 중년 이상이에요. 근데 딱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젊은 배우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공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정말 캐스팅을 잘했다. 그래서 친구 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친구 역이 좀 자유로우면서도 옛날에 상처를 좀 한 단계 딛고 나간 좀 성장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네. 이거는 보통 자기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연기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무르익었다라고 생각하고 젊은 신예 배우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제가 3회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나나 때문이었어요. 네. 나나 나오는 그 맛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해서 그 이후에 본다 그러면 전여변 씨가 좀 실망할지 몰라도 저는 나나 씨 때문에 사실 실제로 나나 씨는 이번에 이제 나왔을 때 보니까 전신에 문신을 또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화제가 됐어요. 근데 그 전신에 문신을 한 게 감독이 시킨 것도 아니고 대본에 쓰여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봤을 때 나나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확하게 캐릭터를 해석한 거죠. 그렇죠. 캐릭터 해석이 정확하죠. 그랬으니까 그 역할이 나온 거. 이제 나중에 이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해주지만 나나와 지효가 그러니까 저 보라와 지효가 어렸을 때 똑같은 어떤 충격적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어른들이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그 본질을 덮어버리고 왜곡된 기억을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둘이 깨진 거거든요. 네. 관계가. 그런데 나나는 자기의 그 어떤 결백을 얼마나 주장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보라는 자기 몸에 뭐라도 써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원래 문신이 그런 역할입니다. 네.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해석을 잘했다. 나나는 그리고 신예는 아닙니다. 꽤 많이 작품을 했는데 여태껏 저런 인생 캐릭터를 만난 적이 별로 없었어. 그리고 아이돌 출신이라는 그 그치. 타이틀 때문에 조금 좀 그래서 차별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배우다. 그리고 그 이 대한민국의 K-콘텐츠를 이끌어 나갈 주요한 여배우 하나가 어디선가 진짜 혜성처럼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만 조금 짚자면 동성애 코드 부분 좀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1, 2, 3회에서 동성애 코드 발견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게 동성애하고 동성애 코드는 좀 달라요. 예, 예. 왜냐하면 동성애 코드라는 거는 반드시 동성애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를 들면은 뭐 남장 여자하고 네. 그냥 이제 뭐 남성하고 사랑을 하게 되면 이성 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동성애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전 없다고 보고 그래서 충분히 뭐 동성애 코드는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오히려 이 정도는 사실 그 청소년기나 젊은 20대 시절에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웃기는 거야. 이런 걸 갖고 동성애 코드가 어쩌다. 아, 그게 이제 문제가 됐나요? 논란에서?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페미니 드라마라고 또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어떤 면에서 페미 드라마? 그러게요. 그, 이거 가지고 또 1, 2부 한번 찍어야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작가, 드라마, 감독서부터 시작해서 주연 배우들이 뭐니 다. 아니, 그게 기계적으로 구성 인원만 나오면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여성들은 또 수리남 같은 거는 완전 한남 드라마라고 이러고 아니요. 서로 싸우고 있는데 아니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네. 실제로 여기서 동성애 코드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은 중학교 때 끊어진 그들에 대한 친구로서의 탐구를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동성애라고 해석하는 것도 그런 것이 거의 없는데
둘이 막 껴안고 뽀뽀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데 동성애 코드라고 해석하는 건 과다하다. 네. 과다하고 진짜 우리는 여기서 어렸을 때 나를 비로소 나답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오히려 던지게끔 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진짜 그 사춘기를 함께 해준 친구가 소중한 거거든요. 그때 나의 치부를 알고 있더라도 그런 친구가 지금까지도 정말 든든하게 내 옆에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소개해서 또 한국 사회를 이제 거꾸로 되짚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중고등학교가 사실 입시교육이고 굉장히 좀 황폐화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그 약간 소울메이트로서 그런 것들 치유할 수 있는 게 친구 관계인데 네. 그 친구 관계가 깨지게 되면 이게 한 사람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맞아요. 치명적이라는 거고 네. 근데 그 치명적일 수 있는 게 주로 외부의 시선들 뭐 학교일 수 있고 사회일 수 있고 특히 부모님의 시선일 수 있는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서 외부의 시선들이나 개입이 두 사람의 우정 자체를 파괴시키고 그것이 일생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든다. 물론 그게 외계인하고 사이비 종교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좀 대중적 코드가 됐지만은 본질은 여성들이 굉장히 보면 좋을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인생의 시절에 우정에 관련된 개념들을 좀 복원하고 싶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시면은 사실 저는 뭐 SF나 외계인이나 뭐 종교 얘기는 좀 부차적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훨씬 더 대중적일 수 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여성 회원들을 의식하고 있는지 여성 서사에 노렸다. 관련된 것들을 좀 부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K-콘텐츠가 국내 여성들이 주로 많이 보던 드라마들이 상위권을 랭크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뭐 갯마을 처차차부터 해가지고 연모도 그렇고 지금 예. 신사와 아가씨도 그렇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여성 서사 측면에서 어떤 색다른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 이후에 다른 작품을 좀 견인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10회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글리치라고 하는 제목의 뜻이 오류, 시스템적인 일시적 오류입니다. 일시적 오류라는 뜻인데 오류가 일시적이라는 거 그리고 그 오류가 있는 사람이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 그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훌륭합니다. 정말 박수가 나오는데 네. 이거 말씀 듣고 나니까 글리치 안 볼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저희 꼭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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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7회 남았고 10회 남으셨어요. 자, 보라처럼 사춘기를 함께 해준 친구가 정말 소중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함께 해줄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광고를 좀 할게요. 자, 보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없지만, 제대로 가입되는지 아시는 분들은 조금 드물 겁니다. 친구나 친척, 뭐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을 들어놓으셨는데, 나중에 혜택을 보려고 하면 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할 보장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나의 보험 혜택이 바뀌게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혜택 보지 못하신 분들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성수대로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준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010-7612-3303 전화 한 통화만 해주시면요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 해드립니다.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도 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많이 많이 찾아주세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물론다. 안녕. .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